지금 차유람 선수의 그뭐 가지고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빨간 공 오른쪽으로 앞돌리기 포쿠션을 노릴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근데 그 이외의 길은 그 앞돌리기보다 다 전반적으로 어렵다, 확률이 낮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차유람 선수가 선공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당점은 앞돌리기 당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뒤로 돌렸습니다. 5로. 당구대가 이렇게 길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러면. 이게, 네, 그렇죠. 짧았군요. 지금은 차유람 선수가 앞돌리기 포쿠션을 노리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주 묵직하게 휘어지면서 코너에 밀려 들어가야지 나올까 말까 그런 길이었어요. 더 길게 어떻게든 뽑았어야 하는군요. 8강까지는 3전 2선 승제로 진행되겠습니다. 3뱅크. 반대면에 맞습니다. 양 선수 나란히 첫 이닝 공타. 쓰리 쿠션과 포 쿠션이 두 길이 다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에요. 노란 공이 조금만 더 단쿠션 쪽에 붙어 있으면 참 좋은 공인데 조절에 떠 있으면 쓰리든 포든 확실해야 됩니다. 지금은 포보단 쓰리가 좋아 보여요. 예, 직접 노려야 하는데 어우, 4를 보았습니다. 길게 잘 정확합니다. 쳤습니다. 네, 두께를 역시 잘 치는 선수다 보니까 쉽지 않은 두께였는데 잘 해결했어요. 포쿠션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번 NH농협 카드 LPBA 챔피언십에서 차유람 선수가 참 좋은 컨디션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예. 김민영 선수와의 경기는 뭐 2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그 2세트엔 좀 아쉬운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한번 고비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좀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뒤돌리기 5 쿠션. 연속 득점. 네, 깨끗하게 처리하죠. 다음 공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펼쳐졌습니다. 지금 이제 5 쿠션을 가야 되는데 노란 공이 3 쿠션 이후에 빨간 공 쪽으로 올수 있는 배치입니다. 아, 두께를 얇게 치면서 근처를 안 오게 잘 만들었습니다. 5 쿠션 났습니다. 연속 석점. 잘 치는데요. 뒤돌리기 연속 석점. 냉정한 표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차유람. 3년 차면은 이제 차유람 선수도 뭔가 먼저 보여줘야 될 때가 오긴 왔죠. 예. 살짝 끌어서 네, 좀 끌리는 그 양이 좀 많아 보입니다. 마지막 회전 먹었지만 조금 짧았습니다. 석점 득점 차유람. 이제 뭐 말씀대로 3년 차면 기량도 점점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갈 그런 시기가 되겠고 네. 우승의 꿈도 이제 한 번쯤은 좀 이룰 만한 시기가 됐는데 근데 기량이 발전한 건 확실해요. 네.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했는데 그걸 이제 숙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예. 문제가 남았습니다. 부드럽게 비껴 때렸는데 키스가 나면서 틀어졌습니다. 좀 예민한 두께였죠. 예. 살짝 틀어졌습니다. 차유람 선수가 그팀 리그에서 보여줬던 그런 경기력,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전에서 이제 발휘를 해야 되겠죠. 예. 한 세트를 자신이 책임지는 것과 또 그 한 경기를 네. 본인이 책임지는 것에 대한 그런 차이가 또 있을 테니까요. 길게 세워 때렸고 회전이 들어갑니다. 뭐 길은 지금 뭐 잘 본 거죠. 예. 워낙 정확도가 필요한 그런 해법이었는데 그 두께는 글쎄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맞은 게 저렇게 된 원인이다라고 보는 게 좀 네. 타당해 보입니다. 빨간 공 오른쪽을 조금 깊어 보이죠. 더블을 봤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왼쪽의 회전량을 조금 당점을 지금 당점보다 약간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죠. 키스 빠지는 모양 뭐 이런 거로 봤을 땐 두께는 괜찮게 맞은 거거든요. 예. 이마리 선수 지금 첫 8강 진출인데 조금 긴장될 거예요. 아무리 뭐 구력이 많은 선수여도요. 아직까지 지금 첫 득점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마리 선수고 네 번째 이닝에 돌입한 차유라. 오늘 아, 컨디션이 좋았던 뒤돌리기인데 네. 길었습니다. 확실히 이런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아직 좀 허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키스를 빼야 되는 그 두께를 맞춰내야 돼요. 지금처럼. 예. 저 두께 조건에서 내공의 각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준비가 뭐 철저히 돼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빗겨치기. 너무 깊죠? 퍼쿠션 깊게 돌아 나왔습니다. 여전히 이마리의 첫 큐가 지금 풀리지 않습니다. 회전이 좀 많았죠 지금은. 지금 뭐 두께와 스트로크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당점까지 이제 조절해야지 그 세 가지 요소가 일체가 되면서 득점이 되는 건데 하나에서 조금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예. 샤이람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 네,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장장단을 가야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당점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죠. 장, 장, 단, 맞고 네, 잘 갔어요. 득점. 점수는 4대 0. 빨간 공의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네, 회전을 너무 뺀 게 아닐까요? 어우, 네, 들어가는군요. 득점 이닝에서는 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차유람 선수입니다. 네. 5점째. 빨간 공 컨트롤도 잘해줬어요. 지금 그래서 빨간 공도 옆돌리기로 잘 돌면서 괜찮은 배치에 지금 머물렀습니다. 예. 아, 칠 거 많은 공이죠.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노란 공 좌우로 다 있고 빨간 공도 뭐 오른쪽 뒤돌리기가 또 있어요. 길게도 왼쪽도 있고 예. 지금 가장 순한 결론은 노란 공 오른쪽을 쳐서 5 쿠션을 때리는 거거든요. 빨간 공 왼쪽으로 보내는 길이 조금 어려운 길입니다. 타임아웃까지 요청을 했는데 와. 빨간 공에 잘 골랐어요. 예. 코너까지 집어넣으면 지금 딱 라인에 걸려 있거든요. 지금 노란 공이. 예. 오른쪽으로 깊숙하게 정확하게 길에 태웠습니다. 뒷공에 살짝 얇게 맞았습니다. 네. 약간 두께를 이거보다 좀 얇게 쳤으면 뭐 더 정확하게 맞는 거죠. 점수는 6대 0. 아, 판단이 지금은 현명했어요. 지금 노란 공 오른쪽으로 5 쿠션은 포지션 플레이는 좋으나 지금 뒤돌리기는 좀 조금은 자동으로 맞아주는 그런 성질이 있는 네, 그런 배치였죠. 그 길을 잘 골랐습니다. 대회전. 아, 이 키스가 조금 키스를 네. 네. 키스를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 옆돌리기 대회전은 조금 더 두껍게 쳐서 빨간 공이 저렇게 지그재그로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키스의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예. 이걸 더 두껍게 치기에는 또 옆돌리기로 대회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바로 뭐 그게 필요한 기술이었던 거죠. 큐볼의 위치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네, 이 말이. 난구예요. 이걸 풀어주네요. 풀었어요. 네. 네. 하단 당점이고 지금 오른쪽 회전량은 아주 조금밖에 주질 않았거든요. 예. 어려운 문제를 절묘하게 풀었습니다. 이렇게 첫 득점. 네, 이제 조금 안도의 좀 한숨을 쉰게 아닌가. 첫 득점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은 예. 답답해집니다. 다섯 번째 이닝에서 첫 득점 이마리. 이어서 옆돌리기 네, 얇게 파이브. 잘 봤죠? 정확합니다. 다시 또 옆돌리기로 연결이 됐어요. 지금 두께는 좀잘 쳤습니다. 그렇게 조심하지도 않으면서 과감하게 두께 공략 잘 해줬어요. 다시 한번더 옆돌리기. 연속 득점. 이마리도 곧바로 석점을 따라 붙습니다. 첫 득점 이후에 이제 풀리고 있습니다. 네, 비껴치기가 딱 길이 나와 있죠, 오른쪽으로. 구석까지 뽑아내서 넉 점째. 하이런을 가기 위해선 이 문제가 네, 쉽지가 않아요. 두께 당점 강약 그세 조합이 하나가 됐죠. 예. 오, 과감하게 지금 뱅크샷을 노리는 것 같은데요. 단장장으로 노릴 수가 있죠. 단장, 장, 그리고 네, 득점 성공! 굿샷입니다. 6대0 상황을 그 순식간에 타이로 만들어 버리죠. 한 큐의 동점. 장타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빨간 공 왼쪽으로 옆돌리기 좀 좋아 보이는데 지금 자세가 좀 불편해서 선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흰공 오른쪽은 두께가 조금 더 예민해지죠? 자, 네, 돌렸고요. 돌린 것 같아도 지금 빨간 공 위치가 네. 쉽지 않아요. 캐스도 가로막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되는 원인에는 두께가 두꺼웠던 게 결정적 원인이죠. 만만치 않은 그런 그러네요. 네, 내용을 또 보여주죠. 이 좁은 틈으로 잘 돌렸는데, 예, 본인도 알고 있었고, 곧바로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자유람의 여섯 번째 이닝. 매우 까다롭습니다. 아주 얇게 쳐서 단단장으로. 오, 네. 굿샷이에요. 저는 이거보다는 더 얇게 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두께를 오히려 좀 쓰면서 굿샷입니다. 예. 두께를 좀 썼지만 그 대신 스피드를 쓰면서 빨간 공보다 내 공이 아슬아슬하게 먼저 빠져나왔죠. 앞서 짧은 쪽에서 똑같은 그런 해결법을 보여주었던 차유람 선수인데, 7대6. 반격이 대단하네요. 이어서 옆돌리기 대회전. 무리하지 않은 그 유연한 스트로크를 했는데, 짧게 구사. 이거 좀 이상하죠? 예. 네. 안 맞았습니다. 이건 할수 없어요. 분명히 그
골 안으로는 들어갔는데 골대 안으로는 그 보이지 않는 함정 같은 게 바로 저런 저런 길이죠. 이것까지 신경 써가면서 이 득점을 노리는 선수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하얀 공과 빨간 공이 흰 공과 빨간 공이 아주 예쁘게 모여 있는데 이마리 선수가 아껴뒀던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그냥 장단장으로 충분히 나오는 길인데 지금 이마리 선수가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렸을지 길게 한 바퀴 더 돌렸습니다. 네. 더 먼 길을 정확하게 가야 되는 길이 있고 더 짧은 길이 있는데 짧은 길 쪽에는 또 행운의 그런 그 코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이거는 지금 운을 바랄 수가 없는 코스예요. 이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없다고 봐야죠. 흰 공이 비켜지면서 지금 앞서 흰 공 위치에 노란 공이 와서 섰고 이 뱅크샷의 기회가 차유람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되돌리기로 보나요? 네. 하나, 둘, 셋, 되돌아옵니다. 네. 지금 이런 공은 차유람 선수가 자신 있게 들어서 이 셋업을 한 거는 연습을 했다라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네. 그래서 목적구의 위치와 내공의 출발점 이러면 이제 팁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 원팁 반이라든가 뭐 투팁이라든가. 그래서 자신 있게 쳤는데 좀 뭐 아주 미세한 오차가 난 거일 뿐이죠. 살짝 모자랐네요. 뭔가가 살짝. 예. 잘 쳤어. 아, 네, 투쿠션. 투쿠션에 걸렸네요. 상당히 예민한 그런 포지션이었습니다. 저 틈으로 파고 들어서 세 번째 쿠션에 맞았어야 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차유람 선수의 공이 너무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예. 또 쓰리뱅크 가야죠 이러면. 쿠션에 붙어 있고. 네. 이번엔 무회전으로 길을 찾아야죠. 타고 여기서 아 이런 자, 길은 들어갑니다. 아 이건 완전히 행운입니다. 그 바깥쪽으로 파고 들어서는 거의 득점 확률이 없는데 기가 막힌 두께에 공이 맞아줬어요. 빨간 공 왼쪽으로 노린 건데 그러니까요. 예. 일단 차유람 선수가 일단은 결정적인 행운이 한번 예, 왔습니다. 그 시점부터 보시면 원뱅크 넣어치기처럼 됐으니까. 아 이거 예, 하나 더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네. 세 포인트가 됐습니다. 표정 변화가 전혀 없었던 차유람 선수인데 럭키 포인트가 지금 두 개 연속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미안해 합니다. 예. 고개를 꼬박 숙이는 네. 차유람. 완전히 두께만 가지고 공략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죠. 마무리까지 가능할지. 네, 그래서 그 두께에다 하단을 섞었는데 길어요. 네, 조합이 안 맞았어요. 넉 점 뒤져 있는 이 말이. 앞서 다섯 번째 이닝에서 난구를 풀어내고 나서 장타를 터뜨린 바가 있습니다. 어, 키스는 일단 빠졌고요. 한 번 더 향해갑니다. 어, 굿샷이에요. 정확합니다. 네. 일단 난구 또 풀었습니다. 키스 빼는 일도 쉽지 않았고 지금 내공 하단으로 길게 점점 짧아지는 구질이었는데 멋지게 네, 그려냈어요.
아우. 야심차게 원뱅크를 예. 한번 시도해봤는데, 지금 원뱅크보다 횡단을 가는 게좀 좋지 않았나. 원뱅크도 뭐 없는 건 아니었죠.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결국 한점 득점. 네, 조금만 더 깊게 집어넣었으면 네. 충분히 뭐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배치였습니다. 표정에 살짝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마리 선수. 셋 포인트의 차유람. 빨간 공 처리 지금도 쉽지 않죠? 예. 이마리에게 한 번의 네. 기회가 더 옵니다. 좋은 기회가 왔어요. 이마리는 넉점 남았습니다. 빨간 공. 아주 정교하게 맞춰서 장장 맞은 다음에 또 노란 공에 오른쪽을 슬쩍 지나가는 또 다시 장쿠션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 네. 두께가 아주 정밀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키스 빼는 게 쉽지 않았어요. 키스를 일단 빼내야죠. 키스 뺐고 길도 있습니다. 한 점. 두점차 따라 붙습니다. 아, 공이 빨간 공 쪽으로는 선택할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일어서서 좀 배치를 네, 바라보았는데 지금 빨간 공 쪽으로. 타임아웃을 한번 썼단 말이죠. 예. 아, 네. 빨간 공에 안 걸렸어요. 네. 뭐 아주 얇게 맞추면 겨우 돌려낼 수 있을 정도의 틈밖에 보이질 않았기 때문에 이마리 선수가 기회를 좀못 살렸습니다. 차유람 선수에게 세트를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게 부담된다면 그냥 흰공 오른쪽을 앞돌리기 대회전을 쳐서 뭐 흰공이 어떤 방해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몸으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됐었거든요. 예. 두껍게 맞으면 지금도 키스 확률이 좀 있어요. 좀 이거는 또 마지막 역회전으로 좀 무리죠, 지금은. 예. 일단 뭐 어마어마한 문제를 내놓고 들어갔어요. 대회전을 안 보고 좀 직접 노리기에는 무리였나요? 지금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걸 대회전이나 하단으로 직접 옆돌리기를 이렇게 짧게 만들어내나 확률 차이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아, 예. 근데 그거는 그게 확률이 별로 차이 없다라는 걸 아는 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대회전 뱅크. 성공하면 동점. 아, 네. 너무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래도 근접했습니다. 비슷하게는 그려냈는데. 이미래 선수 지금 비슷한 유형의 대회전 뱅크를 이번 세트에서 두 차례 지금 시도를 했습니다. 다시 셋 포인트의 차유람. 회전은 오른쪽. 살짝 비껴 때렸습니다. 그리고 아, 네. 네. 두께를 조금 더 써도 됐었죠. 지금 이럴 때뭐 회전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회전은 다 주고 두께 하나에서 답을 찾는 게 조금 더 간단해지죠. 뒤돌리기 대회전. 오, 키스 기가 막히게 일단 빠졌어요. 오, 이마리 타고 올라와서 선수. 득점. 네, 어려운 공을 풀어냈습니다. 10대 9, 한점 차. 아, 키스를 제대로 빼냈어요. 근데 지금 이마리 선수 조금 갈등할 것 같아요. 지금 흰공 쪽으로 원뱅크로 끝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끝낼 기회가 왔고
갈등하라고? 이렇게 세트를 끝냅니다. 뭐 과감하게 결정해버리네요. 예. 야, 여기서 역전을 합니다. 6대0에서 역전을 한 거예요? 예. 이마리 선수가 이번 세트에서 앞서 있던 순간은 딱 한 순간이었는데 네. 그 순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역전승으로 이마리 선수가 첫 세트를 따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